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일단 미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는 미국 시민들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는 안건에 찬성을 했고, 이제 상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달러의 강세 및 약세, 그리고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다시 한번 2700대 위로 올라온 그런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SEC가 리플사에 대한 소송을 걸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업계에서는 SEC가 다음 타겟을 찾아가지고 연이어서 소송에 나서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알렉스 크루거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의 리플사에 대한 소송 이후 여러 거래소가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타 토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다음 타깃은 누구냐? SEC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까 하는 것이다 라고 글을 올리자, 크립토퀀트의 주경 대표는 만약에 SEC가 테더를 타깃으로 지목하게 된다면은 지금 상승장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수 있다라는 견해를 남겼었습니다. 자, 그러자 알렉스 크루거가 답하기를, SEC는 테더를 다음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이다. 테더의 발행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서 제이크 체르빈스키 전 정부 법률 변호사를 태그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이야기하기를, SEC가 스테이블 코인을 다음 타겟으로 잡기는 좀 무리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과는 거리가 멀다. 테더는 이미 뉴욕 검찰청이 관련 조사를 이미 착수한 건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뉴욕 검찰청이 아직도 테더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으로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영국 소재 자산 거래 플랫폼인 이토로가 골드만삭스와 함께 50억 달러 규모의 IPO 추진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IPO는 2021년 2분기 말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뉴욕 금융 서비스국이 일본 기업 GMO-G.com에 대해서 미국 달러 및 엔화 지원 스테이블 코인 운영 라이센스를 발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 정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 금지를 하려고 했었으나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비트코인 수익이 아니라 거래에 대해서 무려 18%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보도에 따르면은 인도의 중앙경제정보국은 비트코인이 무형 자산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이루어지는 거래 건수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칙하네요. 요망한 것들 같으니라고.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정보가 있습니다. e스포츠 데이터 제공자인 게임스코어 키퍼가 체인링크의 오라클 노드를 직접 돌림으로써 암호화된 안정된 데이터를 온체인에 제공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알트 시즌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상황들, 트레이더 카포라는 사람이 몇 글자 적어봤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에 대한 이더리움의 강세,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가 강세 추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 강세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되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낼 것은 아니다. 이미 죽은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픽을 또 공유했는데요. 이더리움과 질리카, 세타, 오션, 체인링크, 신세틱스, 폴카닷, 웨이브, 밸런서 등등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라고 하네요. 한편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헤드앤숄더를 그려주면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대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한 65, 이 정도까지만 가도 알트코인들은 난리가 나겠죠. 그런 일들이 곧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잔뜩 나와 있는 비트코인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NFL 선수 러셀 오쿵, 재밌는 성을 가졌죠. 오쿵, 이 오쿵 씨가 메이저 스포츠 리그 선수 최초로는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무려 1,300만 달러나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은 비트코인, 나머지 절반은 달러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활용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러셀 오쿵이고요. 그 전부터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이제 메이저 스포츠 선수들이 비트코인으로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관들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AR 기업 넥스텍 AR 솔루션즈가 비트코인에 2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수익률을 내는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이뤄질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다라고 그들은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소식이 일단 나왔었는데요. 전 백악관 통신국장이었었던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유명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이 1억 8,2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미디어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은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루라도 혹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싶어서 안달난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죠. 그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도 17%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몇주 전이었습니다. 몇주 전에 시티은행이었었나요? 이 주식 평가를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몰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좀 불안하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에 대한 평가를 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구간은 생각나지 않지만은 이 주식 가치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한 여기서 이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후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또한 높게 다시 한번 떡상을 해버렸죠. 시티은행은 감자나 먹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연달아서 신고점을 갱신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자 고래들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이 고래들이 기관들이겠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 고래들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더욱더 많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이는 순자산이 높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공급을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센티멘트는 크리스마스 이후 48시간 동안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주소수는 소규모 주소보다 0.13% 더 많은 공급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고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받을 것 같은데, 조정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고래들도 눈치를 채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지금 팔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물량이 손바꿈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한 이러한 비트코인의 매수세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저번 주쯤 해가지고 라울팔의 트윗을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조금 있다가 유럽 쪽의 수백 헤지펀드들과 투자은행들 앞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 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곧 새로운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더욱더 강력해지는 비트코인의 매수세, 인기몰이를 한 몸에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는 이야기합니다. 글라스 노드 및 코인 매트릭스의 통계를 봤을 때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다. 비트코인 강세가 시작됐었던 2017년 4월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비트코인 소식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실현 시가 총액의 16%는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등을 비롯한 회사들이 비트코인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그와 동시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가치를 눈치챈 수많은 기관들이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비트코인을 독점하는 것 같아가지고 동시에 좀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석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 전망은 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 어떤 사람들은 정점을 찍었다, 어떤 이들은 랠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비즈니스 총괄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 같다. 조정을 받겠지만은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쩌면은 어제와 그제 있었던 비트코인의 약간의 하락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조정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모시 피터슨 같은 경우는 내가 자체 개발한 가격 분석 모델인 맥커프 모델에 따르면은 3만 달러가 적색 경보 구간이다. 2012년, 2014년, 2018년과 같이 그 구간에 다다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맥스 카이저는 3만 5천 달러가 단기 고점, 피터 브렌트는 4만 8천 달러를 단기 고점으로 찍은 바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크게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확실히 최근에 이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꼬리를 계속해서 내리길래 아 이거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죠?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위로 깨고 올라왔습니다. 위로 깨고 올라와서 지금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지지 확인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 나면은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비트코인의 인기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부터 쭉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 할지라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스톡트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또 올렸는데요. 미국 연준과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와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많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트코인도 한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1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저 차트에 사용한 공식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플랜B는 이어가지고 비트코인 스톡트플로우 모델에 따른 시가총액 차트도 올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총은 어느 정도 순간에 다다르면 굉장히 빠르게 자라나는 이 콩나물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콩나물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자라나게 되면은 금 근처에도 가게 될수 있다고 하네요. 얘가 금이거든요. 10조 달러. 자, 비트코인의 시총이 금시총처럼 자라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기를 또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극단적 탐욕 단계에 머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부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전한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좋은 정보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무리까지 재생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